돈이 행복의 조건은 맞아요. 근데 기본 베이스로만 생각을 해야지, 우리가 돈만 쫓는다고 하면 내 미래가 없고 내 삶이 불행하지 않을까? 나는 행복하려고 사는데 돈만 쫓아 보면은 내 행복은 어디 갔어? 그리고 나서 그 행복을 위해서 뭘한줄 아냐? 뭐요? 돈을 써.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노동을 합니다. 왜 노동을 합니까? 행복을 위해서요. 근데 이 행복을 위해서 노동을 해서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이 돈을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는 게좀 약간 다람쥐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 돈을 벌지만 또 돈을 번 다음에 내 행복을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이렇게 다람쥐처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살아보면서 돈도 중요하고 베이스는 맞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꿈을 향해 달려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달려가고 내가 지금 당장 복사기를 돌리면서 복사를 할지언정 행복하고 즐겁게 하면 그게 행복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도 않고, 대신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기회나 이런 건 많지만, 그래도 행복의 조건에 무조건적인 돈보다는 사실 열정적으로 내가 달려갔을 때가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트코인이나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지금 당장 수익만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경우에 재미도 없고 지겹고 힘든데, 뭐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모아 가시거나 우량한 종목에 넣어 놓고 내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사시는 분들은 뭐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뭐 주권들은 주가는 올라가니까 이제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20대들도 불행하고 불행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게이 또한 무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미리 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포기하고 마는 거지. 요즘 다 포기하고 살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길이 있는데 여기 갔다가 여기까지만,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뭐 그래 돈 좋아하시니까 돈이 있다고 치면, 어떤 아저씨가 여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는데 여기 가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가지마 힘들어, 여기 내가 가봤는데 없더라 아무것도 안 되더라. 아무더라, 좀만 더 가면 이 아저씨도 돈을 만들 수 있었는데 힘들어, 그러면서 본인이 실패한 거를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시작도 안 해본 아이들에게 아, 와서 이제 훈계한다고, 인생은 말이야,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 그 무당이가 동호회에서도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틀딱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앉습니다. 이게 테이블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앉아요. 틀딱이 아저씨들이 이렇게 앉는데, 무당이한테는 아무도 말을 못하는데 다른 20대들한테는 야야야 인생은 인생도 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인생 조언 많이 하시죠. 이런 거 보면은 조금 힘들어. 진짜 돈이 쓰신 분들은요 이런 얘기 잘안 하거든요. 이런 얘기 잘안 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는 거, 나는 굉장히 좀 나는 모르겠어. 나는 열심히 나름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돈을 향해 달려가는 것보다는 내 꿈을 위해 달려갈 때 돈은 베이스로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제 아까 전에 이 뉴스가 책에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인 줄 알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책 홍보더라고. 아, 책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불평등한 선진국, 이제 대한민국 불평등 통계보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책 내용인데, 불평등 대물림 현상은 뚜렷하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산 상속으로 부자 되시는 분들보다 자수성가로 부자 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자들을 볼때 쟤는 뭐 부모님이 돈이 많을 거야, 뭐할 거야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그 자영 뭐냐 자수성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모두 행복하고 사회가 건강하면 무엇보다 불평등이 해결이 필수라는 건데,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이런 세상은 태초부터 없었죠. 나 그쵸 그쵸. 태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소득 불평등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뭐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뭐 노동권 보호, 노동시간 장축, 정부의 소득 재분배 등 이런 것들을 강화하게 되면은 이제 뭐 평등해진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뭐 경제가 붕괴됩니다. 경제가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붕괴된 삶에서 비교할 사람이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 애매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소득 격차가 적어지면 길을 쓰고 명문대 갈 이유가 줄어든다. 아, 소득 격차가 줄어들면 이제 길을 쓰고 명문대 갈 이유가 줄어들고 사교육도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등 기본적인 교육 문제도 해결된다. 근데 문제는 저거 네네. 하면 우리나라 내부에선 해결되겠지. 근데 전 세계적인 경쟁력은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모든 사람들이 다 능력이 낮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길을 쓰고 노력을 안 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뺏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네네. 우리나라 평등해지겠다고 다른 나라랑의 아, 경쟁력이 감소가 되는 거죠. 확 떨어지면 오히려 네. 더 가난해지지 않나. 자,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경쟁 속에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공부밖에 없는 것도 맞죠. 근데 너무 치열한 것도 맞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땅덩어리 위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여기서 뭐 소득 격차를 줄여버리면서 줄여서 명문대갈 이유를 줄이고 뭐 이제 사교육도 줄이면 기본적인 교육 문제도 해결, 그러니까 공부를 안 시키겠다는 얘기지. 아, 그렇죠. 그런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 재분배가 더 활발해지면 중산층이 넓어지고 삶의 여유가 생겨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데, 소득 분배가 활발해지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K자 이렇게로 하는데 사실 중산층이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소득을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재분배가 되면 활발해진다는데 아니죠. 아니죠. 공산주의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중산층이 넓어지고 삶의 여유가 생기면 출산율 늘어난다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좀 달라요. 그리고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인 관점에 쓰지 않았다. 뭐 내내 기울어진 운동장, 불평등한 땅에서 차별받는 이들의 눈에 밟혔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이거에 공감이 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불평등,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위해서 평등을 외치면 있는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이걸 나눠주겠다. 그러면 사교육부터 노동시장부터 그러면 중산층이 커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본 결과는 뭐냐면 중산층, 그러니까 평준화된 건 맞죠. 예, 우리가 지금 경제 속에서 어느 정도 평준화된 건 맞아. 어떻게 중산층이 내려오고 하층민이 올라가고 그 위에 있는 고층은 더 올라갔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평준화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경쟁 속에서 이렇게 붕괴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불평등하고 불행하다, 안 된다, 시작도 하기 전에, 젊은 20, 30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시작도 안 하기 전에 내가 그냥 포기하는 거잖아. 다 포기했죠. 네.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보고 불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나고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 나도 했어. 나 같은 놈도. 제가 같은 이제 공고 출신의 양아치 출신의 반 35명 중에 34등 하던 저도 외국까지 나가서 일을 하고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누렸는데, 다들 대학 나오신 분들이 저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들 꿈을 가지면 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죠. 어떤 거요? 저는 게임도 못합니다. 형 게임할 때 맨날 욕먹는 거 뒤에서 보입니다. 아, 그렇죠. 배그를 해도 못하고 운동을 해도 못하고 공부를 해도 못해요. 내가 잘하는 거 하나 있어. 어떤 거요? 끝까지 하는 거요. 우리 다 같이 게임 시작하잖아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포기보다는 끝까지 하게 되면 고수가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짜 뭐 소득을 다시 이거를 뭐 재분배하고 뭐하고 한다 해서 경제가 살아나지는 않아요. 아프리카 그렇게 따지면 뭐 아프리카는 서로 다 평등하잖아. 저 행복하죠. 네, 행복 그렇죠. 지수가 높은 데는 대부분 아프리카예요. 아, 그래요. 맞아요. 출산율 높은 것도 아프리카예요. 맞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갖다 놓고 한국 사람하고 살려면 살 수 있겠나 싶습니다. 아, 전 살았습니다.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밤마다 이제 맥주 먹으면서 울었어요. 아이고. 자, 그래서 그런지 자 정말 20대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제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당장 뭐 나 뭐 코스피 조정받고 나스닥 조정받는다고 해서 여기서 야 이거 시장 망했어, 역시 어른들 말을 들었어야 돼. 주식 투자 위험하다, 코인 투자 위험하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냉정하게 보면은 야 진짜 위험한 순간을 견딘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뭐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죠. 네네. 라는 생각 좀 들고, 포기만 안 하면 기회는 늘 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그리고 뭐 비트코인 네. 5천만 원 깨진다, 비트코인 네네. 이제 4천만 원대 돌입한다, 이 시장은 망했다 라면서 공포 많이 가지시는데 네. 이 시장 이제 400만 원일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맞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 1, 2년 전만 해도요 300만 원, 400만 원 했어요. 네, 그렇죠. 그때도 안 팔고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들고 있다라면 그 포지션 그대로 여러분들이 힘내고 버티셔야지. 이제 괜히 이상한 짓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됩니다. 나는 존버라는 표현도 조금 그런 게, 뭐 존나게 버티면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사실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해도가 조금 없으면, 없이 나는 그냥 단순하게 돈만 벌고 들어왔다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알고 있으면 사실 버티는데, 그 흐름을 모르니까 힘든 거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왜 여기서 사느냐, 여기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거든. 그쵸? 올라갈 것 같으니까 본전 와서 팔아.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좀더 보면은 20대에서 24세 사망 원인의 57%가요 자살이에요. 이거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